자, 1부 2부 배치고사리그 드디어 결승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볼로탕님과 카누님, 천야차님 상당히 쉽지 않은 조합들을 상대로 결승전을 지금 결승전까지 진행을 했고, 아 참고로 천야차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천야차님이 피곤하셔서 내일 일을 나가셔가지고 바로 끄셨다고 하는데, 또 램선을 또 조금 끊어진 것도 좀 있나봐요. 일부러 뭐 끊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에마스는 렌진이 롤충, 그리고 영규님, 그리고 기기님을 꺾고, 아 기기님 꺾고 올라온 게 정말 커요 지금. 1회 리그에서 지금 오늘 날 리그에서 지금 광탈하긴 했지만 기기 정도 꺾고 결승전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돌아왔다 렌지 이런 느낌이 확실히 나죠. 자, 결승전 오전 3선승제 첫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결승전 시작이 됐고요. 결승전 첫 번째 경기. 1회 리그 때가 진짜 픽을 빨리 골랐던 거네. 다들 많이 지금 픽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렌지님은 약간 주캐를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상당히 잘 쓰거든요. 자, 픽 됐고요. 와, 일단은 렌지님은 제가 생각하는 주캐. 렌지님 이거 정말 잘합니다. 선법 초대우카게, 자 그리고 2대우카게를 같이 넣어주셨고요. 자, 아쿠아님은 오츠츠키 카구야, 그리고 서포터로는 시스일 넣어줬습니다. 카구야 대 호카게들의 매치. 자, 경기 시작합니다. 카구야를 서포터로 쓸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카구야가 순간적으로 얼음으로 경직을 만드는 인술이 있더라고. 그걸 서포터로 써주면서 지금 보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경직 만들어냈죠? 제가 말한대로. 아,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일부러 얼음 맵으로 바꾸면 얼음 인술이 나와요. 카구야는 다른 맵으로 바꾸면 다른 인술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용암 맵이 나오면 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카구야 자체는 이제 서포터로 쓰기에는 굉장히 최적이죠. 4가지 인술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렌지님을 노리고 있어요. 아쿠아님, 야, 아쿠아님이 앞서 나가기까지 하네요. 굉장한데 지금 여유있죠. 게임 스타일 자체가 좋습니다. 이야, 잡기까지. 많이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와, 결국 그리고 카구야로 가든 다음에 오일을 넣었어요. 아쿠아, 와 지금은 이거 타이밍이 완전히 됐어요. 지금 카구야가, 와 지금 얼음 인술로 완전히 묶어버린 다음에, 자 이렇게 된다면 렌지님 너무 쉽지가 않아요 게임이. 게임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렌지님 체력이 없어요. 와, 렌지님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혀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렌진 입장에서는 지금, 와 이건 진짜 결승전의 벽에서 한번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쿠아 좋아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은 좀 극딜 한번 보여주면서 지금 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점프를 피해주는구나. 카구야가 나올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스케일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애니에서나 게임에서나 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해야겠어. 정확히 이럴 때는 좀 경계해야 돼. 낚였나요? 와, 오늘 렌지님 죽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지금, 아니 목숨을 이미 하나를 내줘버렸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피를 까이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를 잃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선법 초대욕하게 카드를 내줘야 돼 이제는. 못 고르기 때문에. 아, 이번 매치는 이기려고 이렇게 고른 건데 지금. 야, 또 당했어 지금.
와 이거 진짜 죽음인데 죽음이야. 어 와 이거 지금 바꿔치기까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어 아쿠아님 이제 뻗으실 것 같긴 한데 한몫은. 와 계속해서 지금 뭐 극딜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카고야를 때리고 있어. 카고야를. 어 그치 어 서포트가 아니니까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어 와 지금 보세요. 일부러 카고야를 맞게 한 다음에 서포터로 리더 체인지 하면서 아쿠아님 빠져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와 이건 때리긴 때렸네. 어 카고야 확실히 까다로운 조합이네요. 서포터가 진짜 좀 사기적이기도 하고 한번 잡히면. 어 아 가득 깨졌어요. 이거 오이 들어가죠. 요 그러나 이대호 카게가 살렸어요. 우리 형은 내가 지킨다. 어 진짜 지금 멋있었어요 이대호 카게. 어 서포터 좋았습니다 렌즈님. 이거 진짜 이대호 카게가 캐리했어요. 어 야 이 정도 피면 역전 많이 하긴 했어 예전에 왕년의 렌즈님은. 근데 상대가 상대인만큼 자 렌즈 자 그래도 자자 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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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호 카게로 티패네. 아 렌즈님 아 이대호 카게 뻗었어요. 자 버텨내야 됩니다. 바꿔치기 없지만 너무 어렵지만 자 그리고 아쿠아님 지금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요.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자크라가 없습니다. 야 목돈을 썼는데 그 사이로 화둔을 넣어주면서 첫 번째 경기 와 아쿠아님이 렌즈님을 상대로 1라운드 가지고 오네요. 아 예상치 못했던 스코어인데요 이거는. 어 전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스코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고사 리그 어 진짜 끝까지 경기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살짝 렌지님의 우승을 점쳤었는데 어 이 아쿠아님 정말 만만치 않으신 분이네요. 어 상당히 또 잘하시는 분이네요. 천야차님이 질만한 분이네요. 어 이거는 스왑 없이 가겠습니다. 어 제가 바꾸고요. 자 레디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 렌진 입장에서 일단 카드를 하나 썼고 그리고 아쿠아님도 어떤 카드를 써야 될지.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렌진 입장에서는. 어 그래 저 카구야 나도 한번 보여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 카구야를 저렇게 쓴다면 충분히 되돌려치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자 일단은 픽을 했고요. 자 렌지님은 오비토, 오비토에 사스케를 넣었고요. 오비토의 사스케는 렌지. 자 아쿠아님은 나가토에 마다라를 넣었습니다. 나가토의 마다라는 아쿠아님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봅시다. 다이센 가이시 아우 야 지금 아쿠아님 그리고 시작이 좋은 게 서포터 화둔이 들어가 버렸어요. 저것도 지속끼리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짜증나죠 사실 맞으면. 처음부터 화둔을 맞고 시작하는 렌지. 그러나 뭐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렌지. 스틱어택으로 지금 방금 사스케가 사용한 저 스사노 스틱어택이거든요 저게. 스틱어택 사용하면 저런 식으로 스사노가 화살을 쏘는데 중간에 사스케가 스틱어택으로 화살을 쏠 때 경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비토의 어 또 연계 인 어 좀 동작을 보여줬던 거고요. 아우 야 렌즈 좋아요. 와 렌즈 공중에서도 안 지거든요 지금. 자 잡기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쿠아님 약간 지금 정신 차려야겠는데요 지금. 이번 라운드 완전 느낌이 지금 달라요 지금.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놓칠 렌즈가 아니겠다. 어 그러나 야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아쿠아 저기 뭐야 렌진이 올 거란 말이죠. 그걸 예측하고 카운터 때려주고요 지금은. 그리고 무엇보다 아 디모이 이거 좋아요. 렌지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쿠아가 지금 바꿔치기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디모이가 가드를 깨고 들어가도 약하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순삭 갈 수 있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닐 겁니다. 어 아쿠아 진짜 체력 조금 남았어요 지금. 자 렌지님 계속 밀어붙여야 돼. 대신에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괜히 차크라 대시했다가 예측당하니까 카운터 택에. 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비터조 동작 자체 까다롭죠 사실. 어 그건 뭐 거의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어 약간 마법 쓰는 그런 평타기 때문에 리치가 길어요. 저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자자자자자자 자 아쿠아님들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자 만상천인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쿠아. 아우 야 지금 떨어지면서 염둔 또 떨어지는 타이밍을 또 기가 막히게 피하네요 아쿠아님. 야 렌지님 바꿔치기 없어요. 차긴 찼는데 가드해야 돼 가드해야 돼. 어 렌지 어 야 오히려 공격 카운터 치는 아쿠아 좋습니다. 아쿠아 아쿠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이거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잘한 게 지금 아쿠아님이 체력을 지키면서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똑같다는 거죠. 역전 갈 수 있어요 지금 아쿠아. 와 이번 경기 역전감 2대0인데 아 렌진이 근데 지금 이거 순간적으로 극딜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 오비토 인수를 맞은 것 같죠 레이저포를. 여기서 피차이를 또 내주는 렌즈 공중전에서 자 잡기 자 다시 오비토로 가는데요. 자 나가토 아쿠아 자 기다리고 있죠 사스케. 자 옆으로 피해주고 자 스티커택 저거는 미리 누르고 있었던 거 오비토 저 연계를. 어 저거 왜 저러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티커택 사스케 스티커택을 맞으면 경쟁이 길기 때문에 추가타가 들어간다고 리더 체인지랑 오비토의 저 인수를 저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수리검일 겁니다 아마. 인수는 아니고 저게 인수리죠 이게 프라이 공 뭐야 저거. 아 카운터 잊을만하면 치는 아쿠아 바꿔치기 없는데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야 내가 볼 때 아쿠아님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이거 엄청나게 따라왔어. 지금 체력 한 줄 차이 났는데 야 이 미쳤어. 이거 바꿔치기까지 지금 압도를 해버려가지고 와 자자자자 그러나 렌지 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자 아쿠아님도 이제는 자 끝장내려 빨리 끝장내야 돼 지금. 자 바꿔치기에서 밀리는 순간이거든요. 이제 지고 있어요. 스티커택 안 맞았고 다행이고 카운터 전해주면서 차크라 지우면서 계속해서 시간 버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거는 지금 아쿠아님 한번 더 노릴 거예요 카운터 어택을. 들어와봐 나 가요 들어와 볼래? 만상천이 빨아주고 저런 식으로 마다라 빠져나오고 말이죠. 오비토 옆에 있으면서 하드 써주고 와 역전했어요 아쿠아. 와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와 진짜 피 차이가 진짜 적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와 한 캐릭터 이상의 피 차이가 났는데 와 이걸 따라가면서 아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 렌지는 아쿠아 대 렌지님의 경기 2대0까지 아쿠아가 몰아넣었습니다. 와 결승전이 오전 3선승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오늘 리그는 좀 아가 들어간 선수들이 좀 잘하네요. 아빠킹 아쿠아 아재들이 죄송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아쿠아님이 자 세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오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딱 보고 있는데 카운터가 많이 빗나가지도 않아요 사실.
야, 솔직히 생각해서 12시에 이게 집중력이 남아 돌겠냐고. 어, 대단한 거야 진짜 이거. 아, 렌즈님 결국 카드 꺼내 드네요. 이거는 뭐 렌즈님이 주캐라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카드로 갈 것 같습니다. 어. 자, 아직 아쿠아님은 픽을 못했고요. 어, 정말 한번 좀 기대가 되는데. 어, 자, 이제 픽이 됐습니다. 자, 렌지님은 호카게 나루토의 서포터로는 오비토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 아쿠아님은 칠미의 서포터로는 하나비를 넣었습니다. 일단 여자 캐릭터는 아쿠아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렌지님은 일단은 나루토와 오비토. 자, 게임이 시작했습니다. 어, 바로 하나미로 바꾸네요. 하나미 인술 자체도, 야, 죽이겠다. 애 한 명 죽이겠어 그냥. 어, 하나비 인술 자체도 어, 상당히 그 계속 오래 남아 있거든요. 서포터로 쓰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비 인술 좋습니다. 자, 잡기 좋아요. 자, 아쿠아. 아우, 야, 지금은 떨어지면서 여유롭게 기폭차 던지는 거 보세요. 연습 안 하면 저런 실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소한 거지만 어, 습관 하나가 돼 있는 거거든. 자, 잡기를 계속해서 지금 아쿠아님이 견제를 써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 야, 이거 렌즈 들어가야 돼. 야, 지금 아쿠아 지금 차크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지금 그리고 카운터 어때고 두 번이나 실패했어. 이거는 렌즈님 입장에서는 아쿠아 흔들린다는 거야. 이거 들어가야 돼 렌즈님은. 자자자자자자. 아, 그러나 바꿔치기 없어요. 그리고 아쿠아님도 지금 뭐 차크라 간 다시 뭐 많이 찼고요. 자, 계속 때려주고 렌즈님 이거 맞을 수밖에 없죠. 경기를 길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바꿔치기 다 차고 싸우면 내가 역전한다 이거거든요. 내가 그리고 여기서 바꿔치기 쓰면 못 이긴다 최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고. 자, 지금은 칠미 인술 피해주는 플레이 좋아요. 렌지에 진짜 나루토가 비니가 돼야 돼요. 어, 자, 오비토 하면서 나루토 크, 지금 정신없게 밀어붙여주고 있어요. 지금 서포터랑 함께 같이 극딜을 날려주는 렌지 좋습니다. 자, 상대 서포터 희난, 아, 저기 하나비 피해주고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렌지 좋습니다. 렌지 좋습니다. 자, 렌지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렌지에. 렌지에, 와, 상대가 바꿔치기 없는 걸 지금 정확히 봤어요. 좋아요. 일단 원다운을 시켜냅니다 렌지. 상대적으로 지금 손도 좀 풀린 것 같고요. 자, 패패 승승승 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제 렌지님은 결승전 패패 승승 패패패 승승승승도 만들어냈던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 네, 한번 또 믿음이 생겨요 또. 아,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5위 들어가고요. 자, 그러나 가드를 깨고 들어가는 오이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데미지는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쿠아님은 렌지님의 이 체력을 어떻게 해서든 한 줄을 다 달캐야 돼. 지금 저 한 줄이 끝나지 않으면 어, 어떻게 넉다운을 시켜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요 아쿠아. 자, 공중전. 아, 카운터 좋습니다 렌지. 계속해서 날려주고요. 자, 아쿠아 바꿔치기 찹니다. 오비토로 오는데요 렌지. 각성 가네요. 각성 가면 정말 좋죠 칠미. 어, 야, 이거 지금 거침없이 지금 막 꼬리 치기만 난리 날 것 같고요. 아, 가드 깨졌어요. 어, 렌지, 어, 렌지 조심해야 됩니다. 와, 어, 각성. 아, 각성하면 근데 미수가 아니에요. 자, 순간적으로 미수화가 되긴 하지만, 아,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렌지님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실미 상대로 어렵습니다. 어, 야, 실미 각성은 여전히 까다롭네요. 어, 여전히 까다로운 거 똑같네. 지상 판정을 안 받아.
자신이 공격하러 내려올 때만 지상 판정받아서 저 어떻게 날라차게해서 차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친구는. 자 가드 깨고 5위! 와 아쿠아 이걸 또 따라가려 하네요 지금. 렌진이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 왜냐면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걸 역전당해 지면 3대떡으로 아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진짜 오늘 잠 못 자요 진짜. 엄청나게 유리했던 경기인데 이거 지금 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자 정말 이번 경기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되죠 진짜로. 어 자 아쿠아님은 그리고 힘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 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말이죠. 이거 맞고 안 죽긴 했어. 근데 거의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각성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어 충분히 갈 수 있어 각성 또. 바꿔치기만 많다면. 아 근데 그 전에 그냥 이거는 각성 안 가고 끝낼 예정이에요. 지금 그러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각성 가다 수리건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바꿔치기 많습니다. 아 여기서 눕네요. 와 진짜 와 진짜 한 라운드 따내기가 이렇게 힘드나요? 와 렌진이 진짜 역전당할 뻔했어요 지금. 와 그리고 진짜 아쿠아님도 진짜로 오히려 지금 말이죠 아쿠아님이 안 이겨서 제가 좀 해설이 뭔가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니까 야 이것도 아쿠아도 응원하게 되네요. 해설을 중심 잡고 해설하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와 진짜 아 자 이렇게 해서 렌지님이 한 라운드까지 따내오고요. 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스왑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재밌는 경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렌지. 아쿠아 여기서 끝장내야 됩니다. 보스는 이번 판 아쿠아님 이길 것 같은 보스입니다 진짜로. 어 자 렌지님 카드 픽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쿠아님 좀 더 이길 것 같은 느낌. 자 렌지님은 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쿠아님은 계속해서 지금 픽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게임에서 이번 4라운드에서 과연 끝내기 투수는 누가 될 것인가. 어 진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점수를 더 이상 내주면 안 됩니다. 자 캐릭터 픽했습니다 봅시다. 자 렌지님은 킬러비의 페인, 렌지님은 킬러비의 페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아쿠아님은 이타치의 이데오카게, 자 이타치의 이데오카게입니다. 아 이 두 분이 참 재밌는 게 뭐 나루토나 사스케 이런 거 참 많이 하지도 않아요. 물론 뭐 고르긴 했지만 어 전제조 캐릭터를 조금 기본기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다양하게 고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좀 안 고르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자 아쿠아 지금은 이데오카게로 수둔을 써주고 바로 이타치로 바꿔치기 하는. 아 카운터택 예측을 했죠 렌지님.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점프로 피해버렸어 카운터택을. 상대 지금 아쿠아님은 카운터택을 썼죠. 근데 아쿠아님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뭐냐 바꿔치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렌지님 걸어가야 돼 지금. 걸어가야 돼. 걸어가고 될 수 있으면 어 진짜 좀 카운터택. 그렇지 카운터택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 지금. 렌지님 정말 잘했어요 지금. 이거 만장천이 써주고 지금 이거 계속 갈 수 있어 만장천이니. 상대가 아쿠아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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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택 전해주고 여기서 오이 써 죽어. 아 시원합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렌지. 자 이렇게 좀 더 역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아쿠아 지금은 근데 팀워크 쓸 수 있는 순간이고요. 조금 더 진짜 어, 두 분 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 킬러비도 아파요. 킬러비 인수인도 맞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각성 들어가는데요. 아 기습적으로 지금 스사노 한번 땡겼죠 아쿠아.
그러나 카운터로 지금 스사노 막아주고, 그러나 카운터로 스사노 막아주고 렌지님이 오히려 때리고 이러면 이제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데오카게 바꾸니까 오히려 렌지님 공중전에 싸고, 그러나 아쿠아님도 어느정도 공중전 따주고 지상에서, 자 렌지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렌지님 정말 잘해주는 거 바꿔치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짤짜리를 맞아도 큰 공격은 절대 안 만든다는 거죠 스사노에게. 지금 이거 자체가 굉장한 힘이에요 지금 렌지님한테는.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고요, 이거 끝내기 들어갈 수 있어. 상대 각성 들어갔는데도 각성 끝났고요. 자 잠깐 메시지 알림하서 화면이 검정색으로 변했네요. 관전 모드에서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아 렌지님이 자 일단은 원다운 시켜냈어요. 아 정말 지금 각성 갔던 거를 잘 버텨냈습니다 렌지님. 카운터. 아 이제는 확실히 몸이 풀렸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지금 느낌이. 확고해요 이제는. 자 아쿠아님도 각성 아까 가서 살짝 흔들린 거 빼고는 지금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쿠아님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렌지님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상대 잡기였는데. 야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 야 그 와중에 가드를 깨주면서 아쿠아님 한번 여기서 이거 끝내기 동작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카운터. 아 상대가 지금 와 마무리했고요. 이것도 방금 경기처럼, 아니죠 아까 경기처럼 흘러갈 수도 있어요. 방금 그러니까 두 라운드 전 경기. 자 아쿠아님이 결국 또 역전을 해냈단 말이죠. 분명히 렌지님 유리한 경기들도 많았었는데. 자 렌지님 유리했는데 아쿠아님 역전했던 경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잡기 놓쳤습니다 아쿠아. 너무 빨리 잡았어요 지금은. 자 이타치. 자 까마귀 대치 좋고요. 자 날려주는 렌지. 자 아 지금 카운터 택 실패하니까, 아니죠 그 카운터 택 실패하니까 렌지님 바로 지금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서포터로. 공백이 있어서 경직 상태에서 들어올까봐 그 정도로 진짜 정말 선수들이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진짜 경직을 안 주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경직 부분이 생기면 캔슬을 다 해버리고 있어 지금. 야 이건 좋고요. 야 근데 렌지님 역전당했어. 너무 크게 역전당했는데 이거는. 와 이것도 제 역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렌지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각성 갔어요. 각성 갔어요. 자 페인 기술 중에는 상대의 체력을 빠는 기술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와, 야 렌지 지금 여기서,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발미의 등장. 렌지가 경기 마무리합니다. 와, 야 이거 정말 그냥 단순히 페인만 각성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여기서 진짜 팔미 교체를 해주면서, 아 팔미 각성은 정말 좋거든요. 팔미 각성을 전작에서도 제가 해봤지만 정말 강합니다. 팔미 각성이 얼마나 세냐면 그냥 평타만 때리고 있어도 모션 자체가 바꿔치기에도 막 겹쳐서 들어가고 이래요. 그 정도로 진짜 빠른 기술이기 때문에. 와 저기서 렌지님이 끝내기 동작으로 팔미를 넣었다는 건 그냥 진짜 정말 끝난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또다시 한번 렌지님 앞서 나가는 아쿠아님 역전해주고 그걸 다시 재역전 해내면서 역전의 역전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역전이 무슨 한 대 더 때려서 피가 달아서 지고 있다가 다시 역전하고 그런 진짜 정말 작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다시 내면서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말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최종 골이 나는 선수, 끝까지 달리는 선수가, 격차를 내고 달린 선수가 아 우승을 하겠네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자 결국 진짜 어떻게 2라운드를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라운드를 따라오면서 결국 파이널 라운드가 됐고요. 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캐릭터는 고르셨던 거 다 허용됩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2회 해치고사 리그
자, 아쿠아님과 렌지님의 결승전 현재 2대2 동점입니다. 자, 마지막 제5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아, 캐릭터 선택이 정말 빨라요 지금.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망설임이 없어요. 아, 렌지님은 나루토의 미나토, 렌지님은 나루토의 미나토입니다. 자, 아쿠아님은 사스케 페인, 아쿠아님은 사스케 페인을 넣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쿠아님의 조합입니다. 페인하고 지금 보면은 연계도 좋고요. 원래 만상천인이 있단 말이죠. 만상천인 둘 다. 그거 자체가 진짜 사스케는 평타 동작 중에 만상천이 있어서 때리다가 이거는 렌지님 바꿔치기 달면 그냥 이건 진짜 한번 정말 정신이 왔다갔다 거릴 수 있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지금 렌지님은 이런 조합한테는 바꿔치기 없어지면 진짜 아작이 납니다. 그렇죠? 좋아요 렌지님. 지금 바꿔치기 관리는 잘했어요. 지금 맞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바꿔치기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떨어지면 바로 만상천이 때리고 만상천이 때리고 만상천이 때리고 만상천이 때리고 그냥 아작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치쿠염이 가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끝납니다. 자, 렌지 좋아요. 자, 나루토 연계 주고요. 뒤에 페인이 있습니다. 신라천정까지 가드 잘했어요 지금 렌지. 자, 미나토로 체인지하는 렌지. 아, 화둔 막아주고요. 다시 한번 화둔 막아주고 렌지. 아쿠아님도 좋아요. 지금은 화둔을 저기서 한번 공중 써주면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와, 화둔 고집 있네 아쿠아. 좋아요. 계속해서 쓰면 그것도 전략이에요. 예측하지 못하죠. 안 들어가는 거 쓰는데 말이죠. 오히려 더 예측 못. 아, 가드 깨고 나서나 지금 무엇보다 말이죠. 아쿠아님이 신라 천정을 페인을 발동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나선에 들어가는 말 페인을 씹어버렸어요. 렌지 좋아요. 렌지 좋아요. 자, 렌지 바꿔치 관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페인 생각보다 이거 그냥 아쿠아니 눕겠어요 이거. 자, 그래도 좋고요. 렌지님 일단 빨리 눕혀야죠. 이것도 따라오는 아쿠아인데 지금 이거. 자, 렌지 바꿔치기 하나고요. 자, 신라천적 낙지 안 나와있고 렌지. 아, 여기서 미나토가 평타 때려주면서 일단은 원다운 시켜냅니다. 자, 이제 남은 목숨은 아쿠아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목숨이에요. 자, 렌지님도 뭐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짜 여유 부리면 이제 갑니다. 이때까지 아쿠아님 역전한 거 봤으면 절대 여유 못 부려요. 자, 나루토로 지금 뭐 스티커택 써주면서 견제 잘하고 있고. 자, 지금 렌지님 기다렸어요. 상대가 들어오는 거 미나토랑 간을 봤어요. 이번 렌지님 전략은 갉아먹는 전략이네. 한방에 뭘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와, 근데 체력 많이 뺐어요. 생각보다 많이 뺐어. 생각보다 지금 체력 많이 뺐어요 굉장히. 자, 이제 들어갑니다. 최종전입니다. 최종전. 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자, 나선한. 야, 지금 미나토와 나루토의 나선한 다 피했어. 아쿠아 지금 좋아요. 자, 아, 여기서 그러나 이 나선한을 못 피하면 이것도 큰 거죠. 아쿠아 이제 마지막 남은 체력 한 줄로 싸워야 됩니다. 나선한 피해주고요. 저것도 사실 피하는 순간 바꿔치기 쓰는 거기 때문에 가드를 하든지 2단 점프라든지 해야 돼. 지금 이거 조금 더 섬세져야 돼 아쿠아. 렌지님 기회는 왔다. 이제 버버버리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역전을 잘하니까 상대가 웬만하면은 진짜 밟아 죽일 생각이 지금 렌지님도. 자, 이따 스사노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쿠아가 바꿔치기 없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도 지금은 잘 때려주고 있어요. 아쿠아 생각보다 많이 때렸어요. 스사노 신의 한 순간요. 아쿠아 죽어요. 가드했어 아쿠아, 가드했어 아쿠아. 렌지가 바꿔치기 없어? 이러면, 아, 근데 아쿠아 바꿔치기 써야 돼 이거 무조건. 아, 대박이에요 지금. 아, 지금은 상대가 각성을 갖지만, 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스사노가 지금 바꿔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쿠아님이 정말 내가 타이밍이 될까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라도 쇼 붙일 수 있으면 각성 가는 게 좋다고. 아, 그래서 각성을 갔었는데 거기서 아쿠안이 딱 맞다가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이거 바꿔치기 써야겠는데 하고 바꿔치기 살짝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쿠아님은 자신의 턴이다. 렌지님이 가드를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렌지님 바꿔치기 없었고 아쿠아님 바꿔치기 하나 있었거든요. 바꿔치기 하나 쓰면 원래 그거는 아쿠아님 턴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턴을 다시 렌지님 따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허무하게 진짜 죽은 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쿠아님이 생각지 못했던 거야. 아, 이제는 내가 바꿔치기 썼으니까 이거는 이제 렌지님이 가드를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거야. 아쿠아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렌지님이 빠르게 다시 공격 들어가면 이거 허 한번 찌를 수 있다, 한 대만 때리면 누울 수 있는 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정말 잘 들어갔어요 지금 렌지. 아, 진짜. 아, 생각보다. 그리고 사스케 스사노오 굉장히 빠르고 무섭네요. 야, 결국 이걸 렌지님이 패패 승승승으로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배치고사 리그를 결승전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네요. 아, 1회 리그 때는 오늘 낮에 했었던 배치고사 리그에서는 광탈했었거든요. 2시간 기다리고 말이죠, 렌지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죠. 16강에서 광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랬던 렌지님이 지금 여기서 다시 우승을 해냅니다. 아, 렌지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렌지님 4번 리그를 나와서 지금 3번을 우승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루토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지만 연습 리그 2번 다 우승했단 말이죠. 우승, 무슨 승리가 무슨 뭐 4강 진출 확률도 아니고 우승할 확률이 지금 7하는 되는 거예요, 이 선수 나오기만 하면은. 아, 대단합니다 진짜. 이제 뭐 다음 주 일요일날 1부 리그 시작이 될 텐데 많은 진짜 여러분들이 조마문 유튜브 사랑해주시고 또 조마문 TV 사랑해주시고 아, 유저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1부 리그 선수도 이제 많이 준비해서 나올 텐데 그때는 상금도 있으니까 아쿠아님도 많이 또 열심히 연습해서 나와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는 천야찬님과 아쿠아님, 기기니, 렌지님께서 배치고사 1부 리거로서 활약할 수 있는 승격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천야찬님과 아쿠아니, 기기님과 렌지님은 조마문TV의 나루토 멀티리그 1부 리거입니다. 자, 그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서 1부 리거 따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는 해드려야 돼. 박수 한 번씩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영상들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나 편집해서 들어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일요일날 오후 8시에 마지막 배치고사 리그가 되겠습니다. 오늘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들어오셔서 저 체력이고 뭐든 간에 반드시 꼭 리그 배치고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부 리그 또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